안녕하세요. 정글이다. 강타. 바루스 퍼블 미션. 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캐릭터 미션은 주시면 안 돼요. 캐릭터 미션은 주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저는 사실 감사하거든요. 근데 캐릭터 미션 하다 보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야 왜 캐릭터까지 별풍선으로 어 결정하냐 그러면은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속이 얹힌 것 같거든요. 아 내가 왜 그랬지? 아 시청자 여러분께 그런 모습을 보이다니. 그래가지고 캐릭터만큼은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이 무엇을 보고 싶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그 캐릭을 딱 하곤 한답니다. 아씨. 한 판으로 두 판을 하는 재미가 되겠네? 아싸! 개이득이다. 저번에 제가 한 판하고 자려고 했는데 다치가 네 번 났거든요? 그래서 다섯 판 하는 기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만족하면서 잤어요. 어머니가 저 일어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한별아, 무슨 좋은 꿈을 꿨길래 미소를 짓고 자? 그래서 엄마가 안 깨웠어? 그 전날 밤 다섯 판 같은 한 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탑이다. 안녕하세요. 탑이야, 탑. 탑 가렌. 탑 다리우스요. 탑 티모요. 탑 케넨이요. 탑 티모 각이다. 티모 각이에요? 오케이. 티모 각이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추천하시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의 피드백들 경청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소통하는 인터넷 방송 아니겠습니까? 탑 찾고 보여주세요. 다리우스요. 탑 바드요. 오빠 이렐리아 해주세요. 탑 바루스요. 차코 개그 겸. 차코 하면 안 돼요. 차코는 내가 진짜 초반에 신이 도우셨어. 내가 너를 금수저로 만들어주겠다면서 3킬을 먹고 시작했거든? 와 개똥 쌌어. 와 내가 그날 처음 알았잖아. 많이 먹은 놈이 똥도 많이 싼다. 와 안돼 안돼. 탑차코는 봉인. 그건 악마야. 탑차코가 아니야. 악마야 악마. 봉인해야 돼. 절대 나와서 인쇄에 나와선 안된다. 나르요. 오빠 나르 많이 보여드리지 않았나? 나르는? 오늘은 조금 제가 예전엔 자주 했지만 그동안 보여드리지 않았던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뽀삐도 괜찮고 탑 제이스도 괜찮고. 어우 마우스 왜 여기 있어? 어우 버릇없게 야쏘님 얼굴에다가 내가 죄송합니다 야쏘님. 다음에 정중하게 미드에 갔을 때 찾아뵙겠습니다. 뭐라고요? 신지드 보여달라고? 아 탑리신 가자고? 탑리신? 탑 나서스 미션 갑니다. 스펙 곱하기 5. 탑 나서스? 탑 나서스? 누누? 탑리신? 아 탑리신?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자 게임 일단은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추천하는데 캐릭터 추천하는데 도움이 되실 텐데 여러분들 내 팀이다 생각하고 캐릭 추천 부탁드립니다. 나랑 같은 편이다 생각하고 캐릭 추천하셔야지 그냥 보고 싶다고 막 추천하지 마시고 이게 내 팀이다라는 생각으로 추천 부탁드려요. 요리기어 탑 야스 탑 제이스 뽀삐 에코 이렌 가렌? 가렌이야? 와! 와! 이거 부금켜 이거 부금켜 이거 부금켜 개쩔었어. 하드캐리다 완전 개페이커. 와 피지컬 봐 뱀픽 피지컬 봐. 리신 치자마자 안돼서 누군 이건 페이커도 다 지났어. 근데 그걸 바로 통찰력으로 리신 찾아서 픽했어. 대박이야. 와 이거 리신 되겠다. 이거 뭘 해도 될 놈이야. 피지컬 봐. 이런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데 안 되겠어? 이거 가보자.
이거 가보자. 와, 피지컬 찌렸다. 가자. 가자.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진짜 이거 뭔가 모래도 될 놈, 모래도 될 놈이네요. 가보죠. 분노의 새로운 피, 흡혈귀, 양난의 검, 장난자, 암살자, 무자비, 위험한 게임, 종합성, 천둥군제, 호롱까지. 좋았다. 가자. 네, 상대 가렌이에요. 가렌. 클택님 방 가서 콩콩기키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해물님 빠벌 저격한다고 해볼까? 왜요? 왜? 탐리신 빠벌님이 했었어요? 왜? 탑이 언급하지 말라고요? 누가 페이커요? 페이커가 왜 탑이야? 페이커는 탑이제이가 아니고 라이벌이지. 라이벌. 페이커와 나 사이엔 이런 부금이 어울리지. 아이고, SWNNN님께서 오빠, 나는 오빠한테 별풍선 100개 베팅해요. 치미어 별풍선 100개를. 역시 현명하구만. 피지컬로 승부하는 페이커보다는 나이로 승부하는, 연륜으로 승부하는 해물파전에게 걸어야지. 감사합니다. SWNNN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4,500분의 시청자가 보고 계시는데 저에게 한 명 걸었군요. 대당 대박이야. 어? SWNNN님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갈 곳이 있어요. 바로 부동산. 집 살 준비하세요. 자몽이가 별풍선 한 개를. 아이고, 내 좋아요님께서 별풍선 50개로 5269번째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백을거 주세요님께서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님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호신술님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런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방송, 그때 방송할 때인데 생방송 중에 내가 그날따라 유달리 잘 되긴 했어. 막 네 판에 네 판 다 캐리하고 그랬거든. 평상시에는 일주일에 한 판씩 캐리하는데. 그래가지고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 BJ냐고. 이거 명적 휘장 보니까 BJ인 줄 몰랐는데 실력 보니까 BJ 같다고. 그래서 BJ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나오던 말이 뭐냐면 페이커님 맞으세요 그러더라고. 와, 그때 내가 느꼈지. 아, 공통점이구나. 이런 게 마치 얼굴이 똑같이 생긴 것처럼 플레이가 똑같이 생긴 공통점이 있구나. 와드 좀 살게요. 와드 사기까지 혓바닥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 백무시 부려 일견이라. 해물파전 조누님께서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묻혔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별풍선이 된 게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사도 그냥 먹으면 맛없습니다. 그냥 고기랑 먹으면 너무 써, 너무 매워. 하지만 무치면 정말 맛있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무침 별풍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해물파전 조누님 별풍선 100개 손금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면 좀요, 김 좀 치우세요. 김 좀 치우세요. 네, 제가 또 치우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빠르거든요. 1초 안에 다 치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스럽게.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좋아, 좋아. 오줌 좀 싸볼까? 한 이쯤이면 되나? 왜 이렇게 멀리 서냐고요? 이 정도는 서야 딱 맞거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무리수였어.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상한 드립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할 뿐. 좋아. 큐! 아, 까비. 도망하지 마시오. 어, 두 개 다 개피다. 차근차근 이거 먹고. 어어어어! 자식이 너만 치고 가?
천둥군주까지 좋아. 게이드 함부로 못 덤비겠지. 좋아. 가렌 큐딜 세요. 나는 두 방이니까. 오케이. 2를 올리자. 근데 조심해야 돼. 갱 올 것 같으면 2 올리면 안 돼. W 올려. 이거 Q 한 방 맞추면 잡는다. 이거 잠깐만요. 이거 잡으려면요 스마트 키 해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아 피가 찼다. 피 안 찼으면 잡을 수 있어. 좀 천천히 하자. 천천히 천천히 하자. 급하게 할 필요 없잖아. 여기서 전멸. 와 뭔데? 왜 나 어는데? 여기서 전멸. 너도 전멸했어? 너도 전멸했어? 나 와드 W. 나 채팅치다 망했어. 와 나 이거 산 건데. 와 겉모술수 부리다가. 와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그냥 본연의 실력으로 하게 괜히 머리 쓰다가 이런 이렇게 죽음을 맛봤네. 와 심리적인 타격을 주려다가 내가 세상에 제 무덤을 제가 팠네. 반성합니다. 가자. 해머리 개어접. 제가 헤드셋 왜 끼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리는데요? 안 들려요 저? 통군님이 별풍선 500개 선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이런 세상에 통군님께서 별풍선 500개 선물을. 아 감사합니다. 헤드셋을 뚫고 온 그 고마운 소리에 해머리 귀가 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주신지 퍼블이요. 퍼블 미션 있었잖아요. 퍼블 미션 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님.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조심스럽게. 좋아. 와 알고 있네. 분위기 보니까 딱 그렇잖아. 동구님 감사합니다. 제가 분위기에 민감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저 친구 겨드랑이 맞다. 부끄럽지? 좋아. 감사합니다 진짜 동부님. 와 아 분하다. 저 침묵 진짜 분하다. 일단 와딩 하나 해야 돼. 아 근데 와딩 하면은 나 이거 와드 없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전멸도 없어서. 동요하지 마.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케이. 좋아. 조심스럽게. 지금 웃는 애들 킥킥하는 애들 다 알바냐? 전 요즘 친구들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본인이 잘 안 웃는 걸 남 탓을 하려고 하죠? 그게 자랑인가요? 웃음이 없는 게? 속죄할 것이요. 전 요즘 애들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멋있는 줄 아나 봐. 어디로 가야? 우와. 얜 왜 이렇게 시청자가 많냐? 몇 명 계시는데요? 와 6600명 계시네? 이런 세상에. 좋아. 낭비한 시간이 없어. 실력 때문에 보는 거예요. 제가요 브론즈 세계 최강자거든요? 제가 챌린저에 갈 수도 있었는데 아쉽게 안 간 이유가요. 챌린저 가봤자 어차피 200위권에 겨우 들 텐데 거길 뭐하러 가? 브론즈에 가면 내가 1등인데. 됐다. 야 타워야 공격해줘. 와! 야 타워야! 아! 니가 임마!
사정거리가 더 길었으면은 내가 잡았을 텐데 여기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도 1대1이잖아요 아직. 이거는 아까 정글러한테 죽은 거예요. 저 이거 살게요. 두 개. 동요하지 마시오. 잭슨님 팬클럽 오 아이디 레옷이다. 잭슨님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저도 레오예요. 지금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난 속죄할 것이오. 와 근데 귀신같이 펍을 또 성공하고 그 다음부터 개똥 싸고 있네. 아이고 치가스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치가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풍선 100개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빠른 시일 안에 CS 100개를 채워서 치가츠님과 개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탑동 개질이네. 그럼 여기서 스카너 3번 왔어요. 탑갱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좋았다. 없어. 제가 숫자를 잘 못해요. 제 제일 큰 단점 중에 한 개거든요. 오케이 속였다. 같은 팀을 속이긴 매우 쉽지. 왜냐? 보통 같은 팀은 같은 팀을 안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고정관념이 빠져 있거든. 난 속이지. 방심하지 마. 바로 토스 해드림. 해야 할 일. 요요 쓰세요. 거기 서계샘. 이거 먹으러 올 때 딱 해드림. 오케이. 아! 니마! 딱! 와! 어 도망가. 와! 와! 와 저 친구 대단한데? 타이밍을 딱 안 해? 원래는 딱 원래 같았으면은 나를 딱 공격하려고 했을 텐데. 나 안 부끄러운데요? 부끄러움은 여러분 몫이에요. 나는 철면피거든요? 즐? 아군이 당했습니다. 간격을 넓히시오. 라이벌이 누구라고? 제가요 진짜 근데 별명 저 그거 맞아요. 근데 약간 달라. 페이커가 아니고요 페이커. 와 내가 진짜 어? 보쌈 6개 한 번에 먹는 걸 보고 어머니가 붙여주신 그 별명 페이커. 좋아. 하지 마시오. 로밍 한번 가고 싶은데 레벨이 지금 행운이 가득해. 이거는 뭘 가든지 성공한다. 미드의 갱을 한번 가자. 내가 해결하겠소. 민페이커 드립 쉬지 마세요. 낡은 드립이에요. 조심스럽게. 조심. 와 9레벨이야 2살 차이야. 큰일났어. 형이라고 불러야지. 앞으로는 이제 2살 차이니까 형이라고 불러야겠다. 어디로 가야 하오? 형! 형! 형을 놀려먹는 동생이야. 형! 낭비한 시간 없어. W 하나 더 올리자. 형 또 속았지? 아 형! 형아! 저리 와! 형아! 아! 다혈질이시네. 어? 와 근데 스카너 왔네. 이거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오히려 나의 성급한 판단이 복을 불러왔다. 안 갔으면 나 아마 스카너 따라서 어디론가 갔을 거야. 형 미드 로밍 좀 가자 제발. 미드가 나에게 로밍을 안 오는데 내가 왜 가야 한단 말인가? 기브 앤 테이크 아닌가? 이 자식이 장난하나? 별것도 아닌 게.
까불지 마세요 제발요.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 눈도 깜짝아 난다. 오케이. 동요하지 마시오. 빨리 가. 빨리 가. 좋아. 어딨어 가렌 어딨어? 자식 보이기만 해. 넌 임마 보이기만 하면 죽었어. 자식 별것도 아닌 게. 어? 이제 넌 끝났어. 1대1하면 별것도 아닌 게. 스카너 맨날 믿고. 어? 믿을 게 스카너밖에 없냐? 별것도 아닌 나타나기만 해. 바로 그냥 이코 에코로 원콤으로 보내버린다. 어? 어? 나 궁으로 차가지고 브론즈5까지 날려버린다. 알겠어? 이 자식 가렌 이 자식 간다 간다 좀만 기다려. 당했습니다. 하나라도 마무리하자. 가자. 오! 좋아. 자 점화도 걸었어. 자 죽여봐. 그렇지. 좋아 좋아. CS까지 완벽히 먹고. 좋아 총탄력 대박이야.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피지컬이 부족하면 연륜으로 타이밍을 정확히 재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해야 할 일을. 좋아. 좋아. 세탁. 세탁. 엄마! 세탁소 아저씨 오셨어. 엄마 나와봐. 킬 세탁. 엄마! 아니야! 킬 세탁이었어! 완벽한 세탁 깨끗해졌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니도 하나 올리고. 가린 어딨지? 자식 오기만 해. 어? 원콤으로 보내버릴 거야. 방금 전처럼 자식. 아군이 상대도 안 되는 게. 집에 가자. 저 더블 킬. 야 이거를 따르키 쓰자. 아 드락사르 좀 별론데. 이건 근데 내가 봤을 때 요우무 가면 안 돼. 7일의 양날 도끼가 훨씬 괜찮을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를 다른 걸로 사야 되는데 요우무는 별로니까 이걸 드락사르로 가자. 그게 훨씬 현명하겠다. 가자. 불크레다가 요우무 가면 지금 별로인 것 같아. 이걸 드락사르로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아이템이 좋아가지고 요우무 가려고 그랬는데 요우무 가면 별로고 드락 왜 가요? 드락 왜 가요? 드락 왜 가요? 왜 가는지 보여드리려고 갑니다. 잘 보세요. 걱정하지 마시오. 아우! 드락사르 바뀌었어요. 가지 마세요. 왜요? 가렌 이쯤 저쪽에 있나? 넌 임마 넌 나한테 걸리면 죽었어. 없네 저쪽에 있나 보다. 아, 가렌 어딨지? 어서 자식 여기 있나? 두꺼비 카정하고 있나 설마? 아 없네. 어디 갔지? 가렌도 없고 두꺼비도 없네. 일단 집에 가서 가렌을 찾아보자. 맨미딩을 한 뒤에 어디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죽이러 가자. 자식 보이기만 해. 넌 죽었어 진짜 오늘. 감각을 넓히시오. 오케이. 가렌 좀 있음 테일 돌아옴. 조심하셈.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렌 이 자식 이쯤 어디서 나타날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늑대 카정하고 있나? 없는데 이상하다. 조심스럽게. 어딨지? 진짜 뭐 암살자 캐릭터 아닌데 되게 조심스럽게 지나가. 뭐야 재민이는 왜 이렇게. 적을 처치했습니다. 동요하지 마시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이... 아니야 아니야 조심스러워. 아 어떡해요. 못 이기겠어요. 난 속지 않을 것이오. 어떡해요. 못 이기겠어요. 요즘 모아주세요. 가렌 자신감 좀 보세요. 가렌 자신감 좀 보세요. 빨리 다들 와주세요. 가렌 자신감 좀 보세요. 해병대 캠프 갔다 온 직후인 것 같아요. 낭비한 시간이 없어. 여기 있냐? 오케이. 점화 왜 들었어? 포탑이 뭐? 되었습니다. 철들까 점화들까 하다가 점화든 건데 뭐? 빡! 딱! 깡! 와! 와 세상에. 아 궁극기가 튀겼네. 빨리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까비까비. 1500원? 드락사르. 당했습니다. 오케이. 드디어 나왔다 드락사르. 물량도 두 개 사. 아니 하나만 사. 하나만 사. 두 개 샀다가는 그렇게 물약 함부로 쓸 거면 충전형 물약 사지 왜 그거 샀냐 라고 지적한 시청자분들이 있을 거야. 피드백을 벌써 들은 것 같다. 한 개만 사자. 피드백을 중요시하는 해물파전입니다. 포기하지 말자. 나도 내 머리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분명 나도 풍성해질 거야. 해야 할 일을 할 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가자 이거 잡자. 궁 조심해라. 궁을 쓴 건가? 어디로 가야? 오케이 오케이. 가렌 어딨어? 아니 어디다 와딩을 해놨길래 가렌 이렇게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아군이 당했습니다. 가주자 가주자. 그 가렌 빼고는 별거 아니야. 저런 거 다 그냥 낙치해 버리자 우리가. 가자. 골드기 큰 손. 가보자. 가보자. 아이디 바꿀 때가 되신 것 같은데. 미리언인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집중하세요. 좋아 좋아. 비전 이동 예상해서. 어. 나 따위 얘기했을 비전 이동은 없군. 이런 세상에. 내가 너무 앞서 나갔어. 자. 아씨 왜? 왜 나만 맞는단 말인가? 세상은 왜 불공평하단 말인가? 추수전가? 왜저 큐가 저렇게 잘 맞지? 내건 더럽게 안 맞는데? 어? 아 아니야 아까 전에 불타 죽었던 기억이 난다. 그거 먹어. 어 얘 가렌 여기 왔다. 야 조심해. 이거 산타 먹힌다. 하지마 고래기통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야! 와! 와! 야 이거 위치만 다른데 똑같이 죽었네 또. 아 세상에. 너무 세다. 애들이 너무 잘 컸어. 이거 너무 아이들이 잘 커서 역전 각을 보기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판을 준비하죠. 아 나갔다 왔구나 미포가. 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미포가 싸워가지고 게임을 안 했네요. 어쩐지. 해야 할 일은. 넌 그냥 궁 셔틀이야. 탱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동기 부여시키려고 그러는 거 맞지?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자존심 강한 해물이가 캐리하게 만들려고? 똑똑한 녀석이야.
뭐? 오! 이 녀석이? 내가 지형 짐을 활용 능력만큼은 1급이거든? 흔들리지 말아요. 오케이. 제자가 말했다. 스승님, 저기 앞에 보이는 나뭇가지가 바람에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집중하세요. 그때 그것을 듣던 스승이 말했다. 제자야, 흔들리는 것은 나뭇가지가 아니다. 흔들리는 것은 바로 너의 마음이다. 나 리신 마음 다시 다잡겠어. 나 리신 마음 다시 다잡고 적힘 다잡겠어. 알겠어? 나 리신 인생의 2막의 시작이다. 바텀으로 가자. 바텀으로 가자. 와. 와. 신께서 나에게 이런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는구나. 신께서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나가니 미니언 속에 돈을 넣어놓으신 게 틀림없다. 이 22골드가 그것을 증명한다. 좋아. 신은 나의 편이 틀림없어. 이거 봐봐. 이 상황에 미니언이 계속 오잖아. 그것은 나에게 좋아. 노력으로 대가를, 땀의 결실을 주셔서 이 결실, 이것으로 템을 사서 이기란 뜻이야. 곡괭이. 난 곡괭이 속죄할 것이오. 싸우지 마. 저는 예전에 소환사의 협곡에서 협곡의 싸움꾼이었습니다. 매일 싸움을 하던 도중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더군요. 싸우는 시간에 내가 게임을 했다면 더 높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게임에 열중했고 브론즈 1위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저를 왜 책임을 먹어요? 제가 욕 한마디도 안 했는데 게임하면서 제가 왜 책임을 먹습니까? 아, 아깝다. 니신킥 한번 할라 그랬는데 브랜드 찾아가지고 브랜드라도 우리가 죽일라 그랬는데 또 똑같은 방법으로 죽었다. 세상에 위치만 다르지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죽고 있어. 425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넥서스가 밀릴 때까지는, 넥서스가 밀리기 전까지는 진 게 아니야. 이런 제가 두려운지 넥서스를 빨리 밀었군요. 나의 가능성이 두려웠느냐? 딜량을 봐야겠군. 딜량을 봐야겠어. 제자야, 네 스승님. 왜 제 무덤을 제가 파느냐? 무릇 상처는 덧나면 안 되는 법, 상처가 아물 때까지 시간으로 기다려야 되는 법, 상처를 덧나게 하지 말거라. 네 스승님, 알겠습니다. 제자 된 도리를 오늘에서야 지키는군요. 저 개구쟁이 제자로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한 번도 따른 적이 없으나 이번만큼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 딜량을 보지 않겠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홈으로 같이 가시죠. 그래 제자야. 이렇게 스승과 제자는 홈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끝.